5주 강국도 피할 수 없었던 연소 불안정 현상. 그렇다면 연소 불안정 현상이 폭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만든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 바람 속도가 좀 제법 그날이 좀 센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수교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현수교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끊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칼텍의 폰 칼만이라는 그 학자가 근본적으로 이제 공진에 의한 현상이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공진의 현상을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엄마가 어린애를 그네에 이렇게 앉혀놓고요. 뒤에서 그네를 살살 밀게 되면은 그네의 어떤 짐 폭이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힘을 내려가는 순간에 엄마가 주면은 이제 그네의 어떤 짐 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다른 시간에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짐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그네의 어떤 주기, 그네의 어떤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형태로 밀어줬을 때 그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공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진동수로 인해 증폭되는 공진 현상은 로켓 연소실에서도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연료가 타는 과정에서 일정한 웨이브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 연소실 내부에 또 다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하는 음향파인데 같은 주파수를 갖게 되는 순간 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로켓 엔진의 연소실이 폭파되는 순간적으로 이제 폭파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로켓 폭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 방출파와 음향파 간의 에너지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인젝터의 역할입니다.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젝터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러시아 대학의 연구진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 로켓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의 인젝터. 윤 박사는 그 속에 담긴 노하우를 알고 싶었지만 쉽게 공개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인젝터를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인젝터를 만들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인젝터가 왜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지? 마치 일종의 막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는 분명히 연소 불안정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 안에 담긴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어떤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